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리는 D2 리얼인의 김범수입니다. 앞으로 리얼인에서는요 말 그대로 저희가 절대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에너지 넘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슈가 되는 현장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실생활에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제가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음식과 패션, 인테리어 등 정말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천연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또 에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느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얼인 첫 시간에는 자연의 향이 느껴지는 현장을 저희가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야 자연에 산다. 나무 느낌 그대로, 나무 색깔 그대로 내 집안에 자연이 살아 숨쉰다. 그대 이름은 원독 침대. 이 러시아산 레드파인이라고. 이만큼 자연스러울 수 있으랴. 오늘의 풍명, 원목 그대로의 태를 살리고 원목 그대로의 편안함을 담아라. 2009 원목 가구가 뜨고 있다. 어디 오늘 원목 침대 한번 제대로 구경해 볼까나. 가슴속까지 뻥 하고 뚫어주는 깨끗한 공기. 좋다. 일단 숲속에 들어왔다 하면 온몸으로 그 기운 만끽하는 게 예의라는데, 나무들과 같이 이렇게 숨쉬겠다는 게 너무 좋죠. 마음이 편해요. 이거를 네. 만지면 네. 어? 사람하고 대하면 사람은 악이 있잖아요. 네. 나무는 악이 없어요. 흙하고 똑같아서 순진하잖아요. 다짜고짜 나무부터 쓰다듬으며 무한애정 표시하고, 주는 만큼만 돌려주면 그게 어디 자연이랄 수 있나? 온몸에서 아낌없이 피톤치드 발산해주니 한번 등산의 건강은 기본, 편안함은 덤으로 챙겨간다. 숲의 매력에 푹 빠진 이들, 이대로 만족할 수 없다. 늘 곁에 두고 싶은 버처럼 자연을 내 식구로 만드는 숙원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데. 몸에 좋으니까 아무래도 또 트렌드가 그 건강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이게 재밌으니까. 아버님 재미있으시죠? 재밌지. 나 이거 재밌어가지고. 만지고 쓰다듬고 나무로 가구 만드는 일이 자식 키우는 재미만큼 쏠쏠하다나. 내 가족을 위해, 내 아이를 위해 직접 만든다. 아까 그 원목 한번 매끈하게 잘 빠졌다. 응, 잘 빠졌어. 이렇게 완성된 원목 가구, 알록달록 색깔 대신 천연나무 색을, 요란한 디자인 대신 나무 결을 살렸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 기왕이면 좀 자연과 가까운 그런 소재로 된 가구를 좀 선호하게 되죠. 허나 가구 직접 만들기가 어디 쉬우랴. 그런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원목 침대 같았다. 따끈따끈 신제품, 이름하여 더 네이처. 소비자 마음 사로잡기 위해 프로필 사진은 필수. 날이 날이니만큼 일일 머슴 자청하고 나선 직원들, 원목 침대 조립 들어갑니다. 도톰한 원목으로 안정감 있게 바닥 깔아주는데, 나 침대 한번 예쁘게 잘 빠졌네 그냥. 응? 좋아 좋아. 요즘 원목 가구가 인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카탈로그 촬영하러 왔습니다. 100% 원목 프레임 위에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까지 얹어주면 요게 바로 원목 침대 더 네이처. 어이? 근데 요건 또 무엇이요? 어? 스펀지 케이크 마냥 포송포송한 매트리스? 통풍성이 뛰어나다고. 더 네이처, 너 괜찮다. 원목은 그 자연을 그대로 우리 방에 옮긴 그런 정말 좋은 기능을 가진 하나의 친환경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매트리스 자체도 천연 고무에서 만든 라텍스와 그다음에 코코넛, 통풍성이 뛰어난 이 코코넛 매트리스를 결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새 옷까지 한 벌 쫙 빼입고 매무새 고쳐주고. 드디어 모델도 촬영 준비 완료! 편안한 느낌 사할리히고 사할리히고 레디 액션! 오늘만큼은 사람보다 원목 침대가 주인공. 감독님, 어제 느낌은 충만한 것 같은데요. 사진 잘 나오갔어요? 에? 좋아요? 뒤똑차버리 갔어요? 일단 원목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든가 컬러, 그것들 최대한 표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보면 볼수록 원목 침대 더 네이처, 심상치 않다. 벚꽃 자연스러운 외모 자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이 나무 재질은 어떤 건가요? 아, 러시아에서 원목 자재를 수입해서 만든 겁니다. 해 뜨기도 전에 확인 후에 직접 마산항으로 출동!
아무리 원목이라 해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 러시아에서 물건이 들어오긴 들어온 모양인데 저기 요것이 진짜 러시아에서 왔어요? So timber and the best quality and we export to Korea. Korea and Russia maybe trade is good right now. 목재 색깔 좋고 무늬 확실하고 이 정도면 원목 침대 만드는 이들 탐낼만 하다. 러시아산 조청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가요? 추운 지방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생장 속도가 늦고 그래도 나이테가 촘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갈라지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고급 원목자재 확보했으니 이제 더 네이처 원목 침대로 재탄생시킬 일만 남았는데 허나 이게 끝이 아니다. 아따 이거 남자분이 너무 꼼꼼하시구만.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러시아에서 원목을 수입한 상태가 품질을 체크하고 있고 수명도 동시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00% 러시아산 적성. 당신을 고급 원목자재로 인정하노라. 이제 본격적으로 침대 좀 만들어 보쇼. 고급 원목 침대의 조건은 반질반질 매끄러운 피부라 했던가. 우선 거친 피부부터 잘 다듬어준다. 이때 아기 피부 다르듯 살살 표면을 골라줘야 한다. 그러고 본게 어째 광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허나 제 아무리 좋은 원목도 오가며 흠집이 생기기 마련. 그걸 골라내야 한다. 나무를 집성하기 전에 네. 나무가 지금 흠이 있는 나무를 지금 골라내고 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제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나 이건 제대로 딱 걸렸다. 부럽격. 러시아에서부터 먼 길 떠나와 이제야 제대로 된 모양새 갖추는데 앞뒤 좌우 나무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 정도는 돼야 아 내가 진짜 원목이다 라고 목에 힘 좀 줄 수 있다나 뭐라나. 수입되는 목재 중에 가구는 따로 선별을 해서 가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저씨 실컷 모양 잡아놓은 원목에 시방 뭐 하는 거요? 과감히 생채기를 내는데 아이 대체 뭐 하는 거요? 예 이게 함수율 측정기. 그래서 나무의 수분이 어느 정도 적당히 건조가 돼 있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아 진정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어떻게 잘 건조됐는지 알 수 있어요? 나무 건조가 15% 이하로 떨어졌을 때 나무 변형이 없는 거고 나중에 집에 소비자한테 배송이 되더라도 뭐 1년 됐건 간에 건조가 잘 돼 있어가지고 변형이 안 되는 겁니다. 더 네이처 원목 침대는 눈에 보이는 곳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나 똑같은 원목을 사용한다. 침대가 온몸으로 숨을 쉬니 그야말로 숨 쉬는 원목 침대라 불러도 선색이 없을 정도. 그럼 침대를 이제 작업하시는데 뭐 다른 나무도 이렇게 들어가나요? 합판이나 이런 거? 아 이건 100% 원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원목은 결과 측면에 나이테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100% 원목 아끼지 않고 사용한다. 모서리까지 동글동글 잘 다듬어주는 세심함. 그리고 기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디 사람 손끝만큼 야무질까요? 손으로 해야지 섬세해요. 기계로 오면 이게 아무래도 거칠거든요. 네. 손으로 해야지 깨끗하게 섬세하게 잘 나와요. 마지막 처리도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이건 역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붓질을 해서 발라야 한다고. 손이 가네 손이 가. 특히 여름에 이렇게 친환경 돌을 안 발라놓으면은 손에 가시 같은 게 배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를 발라놓으면은 아주 매끈합니다, 질이. 그럼 모든 제품에 일일이 다 저거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다 바릅니다. 원목자재가 좋으니 그리 요란한 조립이나 번거로운 과정이 생략된다. 그저 생긴 대로 만들어 놓은 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침대 완성. 요게 바로 원목 침대 더 네이처. 저기 어떻게 좀 천천히 구경 좀 해보실래요? 예? 아따 좋다 좋아. 원목 침대 더 네이처의 완성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요 속에 있다고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유 빛깔 천연 고무 원액. 이 원액을 틀에다 넣고 건조시키면 바로 라텍스 매트리스가 완성된다. 동남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 라텍스 원액이라는 것이 대량 생산하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요.
직접 고문하면서 추출하자마자 신선한 상태로 수입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원료다 보니 귀한 대접받는 건 당연한 일. 구멍 송송 뚫린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통풍성이 좋아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포근한 잠자리를 책임진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텍스 고인접어 준비해두고 찾아간 곳은 도대체 어딜까요? 바로 환상의 짝꿍 천연 코코넛팜. 응? 아이 저기 아저씨, 요것이 진정 매트리스란 말이오? 크다, 향 좋다, 향 좋아. 응?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깔게 되면 향균성하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누웠을 때 수면 상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코코넛팜과 라텍스가 만나 천연 매트리스로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는데, 돌을 쫙 하고 붙여주는 중매쟁이가 바로 천연 고무 원액. 자, 이제 붙여봅시다. 아이고, 푹신하겠네. 이제야말로 진정한 고급 원목 침대 더 네이처가 완성됐습니다. 신제품 더 네이처 출시 소식에 발빠르게 행동 개신. 원목 침대 사랑에 푹 빠진 아이들이 있다는데, 그럼 같이 눕자. 집에 오자마자 곧장 원목 침대로 고고. 요즘 형의 원목 침대가 가장 부럽다는 동생. 두 형제는 모두 행동이 침대 위에서 이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좁은 소파에서 치지고 먹다, 이제 둘이 앉아도 넉넉한 그리고 널찍한 원목 침대가 생겼으니 아이들에겐 놀이터이자 포근한 잠자리. 원목 침대가 새로 이 집 식구로 됐으니 깨끗한 이불로 단정해주는데, 아이들이 쓰는 침대라 가장 신경 쓰였던 건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소재. 엄마가 원목 침대 더 네이처를 선택한 것도 수많은 원목 침대 중에서도 따져보고 골라본 후 결정한 거라고 하는데, 아이 대체 더 네이처에 뭐가 그리 마음에 드셨습니까? 에? 침대가 원목 침대라서 좋기도 하지만요, 내부를 보시면은 천연 소재인 코코넛 팜하고 위에는 천연 소재인 라텍스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사용을 하게 됐어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자리. 잠만 잘 자도 건강해진다는데, 원목 침대 더 네이처. 덕분에 엄마 걱정도 한시름 덜었다. 잠자리에 들 시간, 벌컥 우르르 뛰어가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형 침대로 직행. 이미 고라 떨어진 형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는데, 남자 아이 둘이 누워도 넉넉한 사이즈. 그래, 너 잠이 잘 올 것 같냐 이제? 어? 침대가 어디 넓기만 해서 쓰나, 길이도 넉넉한 슈퍼 싱글 사이즈. 네, 침대가 자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바꿀 때 튼튼한 원목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커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어요. 원목 침대 더 네이처 하나로 아이들 엄마에게 애정 표시도 후해졌다. 아이들한테 점수 따긴 참 쉽죠. 얘들아, 느낌이 어떠냐? 아, 나도 한번 누워보고 싶다. 이 원목 침대가 친환경 소재이다 보니까 아이 잠자리 건강에 좋은 것 같고, 원목 침대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소박한 원목을 정성으로 한 번, 꼼꼼한 기술로 두 번, 다듬고 다듬어 탄생된 원목 침대 더 네이처. 올 가을엔 여러분들도 원목 침대 더 네이처에서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화면 보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아주 그냥 편안해지면서 이곳 또 D2 스튜디오도 나무 향기로 아주 가득한데요. 그야말로 자연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리얼인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금 보신 내용은 저희 D2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수업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